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현재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11시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만 마스크 쓰기나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높은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처 등이 관련 기념식과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서해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번 주 금요일 허구현 야구해설위원회 총재 추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KBO 리그가 첫 야구인 출신 총재 시대를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